네, 거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말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좋은 뭐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도 드시고 얼마나 우리나라는 또 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또 갖가지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예, 섭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그리고 정성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층은 사업도 하고 열심히 또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고 또 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박해를 피하여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거의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건강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기도 하니까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각가지 이름 모를 질병에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불확실하기만 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이것을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이런 모든 축복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너희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으려. 그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즐거운 날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으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기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여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 걸 보기를 원하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구원받으려면 어딘 노아라는 사람이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 안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아래서 죄악의 바다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는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흘린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고 이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싫다고 밖으로 나가, 그럼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멸망한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 있나니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 인생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면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눈물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굶어 그냥 어떻게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업어서 날마다 성전에 있는 곳에 그걸 데려다 놨습니다. 미문이라고는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가지고 은과 금을 달라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까이 함으로 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던 인생에게 기쁨과 이런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얻고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일어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우리가 에스겔서 구약성경 4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문지방에서 나와서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이 고침을 받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지 못했던 것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마실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것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요, 안식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목이 말랐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영적으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물을 마시고, 명예의 물을 마시고, 지식의 물을 마셔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막 때로는 힘들죠, 피곤하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눈물이 나듯이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든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고.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주님이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뭐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계를 할 때 설계사한테 그랬어요. 아, 성도들이 다 교회 오면은 그냥 아늑하고 따뜻하고 엄마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팔을 이렇게 딱 주님이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 예, 여러분이 교회 오면 그런 어떤, 예, 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고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물고기와 물을 떠나 살 수 없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가려서 말을 해야 돼. 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네 혀를 금하여 그랬잖아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맹세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들리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맨날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네, 맨날 입만 열면 있잖아요.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맨날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으니까. 뭐 아이고 뭐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되는 것이 있겠어요?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없다는 거,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죠. 또 어떤 분에게 물어요. 어이, 김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건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걱정 많은데. 그러면
몸이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맹세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잘 지내고 주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럼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요?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내 은혜로 살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막 이런 분들도 있죠 가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신앙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삶이 좋아지질 않아. 왜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분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맨날 입으로 힘들다, 막 너무 고통스럽다, 못 살겠다, 우리 남편을 어쩐다, 막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맹세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어마어마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랬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적인 언어로 저주스러운 그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언어를 바꿔야 돼. 이 말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해놓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파괴적인 언어보다 건설적인 언어,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언어, 자녀들한테 어떤 사람들 화가 나면 그래,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빌어먹게 되는 거지. 말하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죠. 저놈은 지금 저렇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크게 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뭐 그런 신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 이희아라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의 손을 잡고 네 손은 엄마의 손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야.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형이잖아요. 장애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엄마의 그런 축복의 말,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자라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존 호킨스 대학의 벤 칸슨이라고는 유명한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주 문제아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계속 그런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말 한마디 혀로
그렇게 결정된다고 큰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우리의 이 세치어가 내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길 뭐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기 보면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무엇에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사나우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생명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계속 죽음의 말 그리고 파괴적인 언어 이런 걸 쓰면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생명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을 뽑아 열두 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 땅을 이제 탐지하고 와라, 정탐하거나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열 명은 뭐라고 하냐, 막 그 적과 꿀이는 땅인데도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굉장히 그 땅을 안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 좋지 않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아니라고, 저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원망의 말을 퍼붓고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저주를 받고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10절에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그리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그랬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이제 잘 놀려야 돼.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겠죠. 만약에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 절대 그 사람 잘 되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라고요? 보응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어려운 일이 있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나 안 믿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이라는 그런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만큼 국가적인 이런 이제 명운이 달린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가지고 그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굉장히 그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이 다윗을 온갖 그런 방법으로 있잖아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여튼 이잡듯이 뒤지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 됐던 사울왕은 어떻게 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네요.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그 나봇에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사고 팔고를 못해.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이거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건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데, 아니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걸 포도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줍니다. 아, 내가 더 좋은 걸 주겠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거는 왕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하고 짜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던 이스라엘에 굉장한 악한 왕을 일으켜가지고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그 자녀들 70명을 싹 몰살을 시키고 집안을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악을 행한.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성경에는 바사제국이라고 하는 하만이라는 그런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총리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인 하나님을 잘 믿는 모르드개를 미워하더니 온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달았고 여기다가 이 모르드개를 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을, 이 악한 총리인 하만을, 모르드개를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두 번이나 결정적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옮겨가지고 그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아시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보디발이랑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제 그런 외모에 그 용모에 반해가지고 막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서 고생을 시킨 형들,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속으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이렇게 했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근데 그 형들,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도 선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을 줘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나도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받지 못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 복을 빌어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그렇게 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은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막 저주하거나 이런 짓 하면 절대 안 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른 또 그 족장들에게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뭐예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도와주고 축복해 주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막 그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해.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야. 너희가 갚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어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장수하는 그런 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두 번째는 예, 축복의 전당,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이 의인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믿는 자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의인의 뭐에? 간구에,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화복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생명, 건강, 가정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모든 걸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뭐라니? 기도를 사람, 우리가 그런 말, 영혼의 호흡. 기도는 생명줄이야. 병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죽었는가 판단할 때 뭐로 합니까? 그 사람의 호흡을 하고 있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 안 뛰고 있는가, 이거로 그 사람에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호흡을 안 하면은 심장이 멎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육신을 살아서 영혼이 다 죽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오게 해 주십니다. 제가 늘 언급하지만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제국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하고 헤어져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길이 칠흑같이 컴컴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소년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왕립학교 학생이 되고 또 왕 앞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있어. 이 바벨론 제국 세계를 지배한 제국의 박사들의 장이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셋째 그 권좌에서부터 세 번째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게서 멸망했을 때 그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전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눠서 수석 총리를 세면서 수석 총리를 세울 때 다니엘이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정말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 내 미래와 앞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떠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귀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이 생명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
건설적인 말,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